못하는. 신나는 예술 여행이라는 그 취지를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께 연락을 딱 들었는데 취지 자체도 너무 좋고 처음에 이 섬 아리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입니다. 이제 수다방이란 이름은 저희가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의 음악을 만들어서 드리기 위해서 수다방이 네, 모이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핀 남편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럼 그분에 집중해서 가사를. 메들리로 하면 짧게 그렇죠? 조금 조금씩 그럴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들 연습들 해오는 걸로. 네. 병원선이라고 배 안에 여러 가지 진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배예요. 병원선 안에 계시는 식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섬 주민, 병원선 분들, 수다방 모두가 다 같이 즐기는 네, 뱃놀이 같았어요. 사실 이제 공연이라는 게 저희는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직업인데 하는 제가 더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저희가 섬에 갔을 때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뭍에서 오고 도시에서 왔는데 좀 배타적이실까 걱정도 했는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공연이 결국엔 쌍방향이거든요. 얘기를 해줘야지만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고 되게 교감하는 공연으로 제일 기분 좋았습니다. 백님 정리해 가서 자주 오세요? 보고 싶어. 죽을 자리 모르는 정말 그분들의 일생이 담긴 가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함께 부르니까 내 일은 아니지만 정말 내 일처럼 되게 너무 와닿고 울컥하기도 하고 노래하면서 기분이 조금 오묘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난해 나머지 80이 되었네. 몸이! 모두 상주씨를 찾으세요. 공연한 것 같지 않고 정말 여행을 진짜 갔다 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저희를 반겨주시고 정말 함께 즐겨주셔서 오히려 더 행복했고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뵙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즐겨주셨던 만큼 그거를 못 겪으신 못 가본 섬들의 어르신들 얘기도 또 이렇게 들어보고 싶고 박수도 사실 좋고 그 눈빛들도 좋고 하지만 일단 같이 만들고 또 그 웃음 미소를 굉장히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100년이 지나도 등량도 아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 살아있는 아직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또는 기록물로 남아있는 멜로디를 그 후세들이 계속 불리워지기를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노래에도 그런 의미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